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사를 가는데 남편하고 아들이 죽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사 날짜를 받아놓고 이사 날짜를 받아놓고 확정이 다돼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이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분의 사주를 한번 봤다고. 이분의 사주를. 그러면 이분의 사주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씩 보자. 음양은 어떻습니까? 이 뭐 화, 목, 화, 화, 뭐 목, 이 미도 거의 양의 기운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음양보다는 양의 기운이 좀 강하다. 그러면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밝고 환하고 대단히 긍정적이고 그 자체가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오행의 조화를 보니까 오행의 조화, 첫째 음양, 둘째 오행, 오행을 구비했는 거 보니까 이 지장간까지 다 살펴도 어떻습니까? 금이 없죠, 그죠? 금이 없어요. 근데 금은 여기서 이 사람에게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재성이죠, 그죠? 물론 재성이 없는데 금이 없으면 없는 것을 더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무재는 유재라 그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재성이 없는 사람이 또 재물을 많이 가지겠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은 어디에서 쓰느냐면은 운의 흐름에서 그런 좋은 운이 대운에서 받쳐줄 때 그 기간 동안에 대단히 큰 결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죄도 유죄가 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운의 흐름까지 살펴보는데 일단 그거는 좀 이따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뭘 한다? 일간의 강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일간의 강약은 기본적으로 일간의 강약을 찾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를 찾는 이유는 간단하게 내가 추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스스로 그 어떤 외부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정신적으로도 주체성이 내가 주관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의 특성과는 좀 다르죠, 그죠? 일간의 특성이라는 건 일간이 어떻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간의 강약이라는 것은 내가 타고난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을 말하기 때문에 일간의 강약이 어떠냐는 것은 내가 강하면은 남의 구속을 받기를 싫어하겠죠, 그죠? 기적으로 강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은 남한테 구속돼서 구실거리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겠죠. 그런 것을 찾아내는 의미로 일간의 강약인데, 그리고 이 보면은, 자, 병오가 있고, 을미가 있고, 묘가 있다. 대단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간은 어떻다? 강하다. 강한데, 얼마 정도 강하냐? 얼마 정도 강하다? 아주 태왕하거나, 아니,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정한데, 화기격이 되든지, 그러니까 소위 염상격이 되지 않는 이상, 염상격과 같이 되는 것을 아주 극강하다 그러죠, 그죠?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목도 있고, 인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강인데, 그냥 편왕하다, 또는 신강하다, 또는 이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표현의 구애는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강하다, 이거만 알아도 돼요. 그러나 이 용어를 쓰는 이유는 좀 더 이제 앞으로 갈 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판단할 때 왕상휴수사라든지 때로는 활용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십이운생이 이런 거 할 때 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장생이니 근록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근록이다 내가 양이다 뭐 이 태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의미로서인데 물론 통근하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간은 일단 강하다. 강하면은 뭘 쓴다? 강하면은 기본적으로 식재관을 쓴다. 그렇죠, 그죠? 재, 관, 식재관을 쓰는데, 식재관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재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이 쓸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식신과 관성인데, 식신은 관성을 극하죠, 그죠? 이 사주가 강하면은 만약에 식신이 강하다면은 관성이 여러 개가 있다면 제압해 줄 수 있겠죠. 그런 의미도 있죠, 그죠? 그래서 식신, 재살, 상간, 경간,
상간, 제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상간, 경간도 상간이 예를 들어서 관과 살, 칠살과 정간이 있을 때 두 개가 있으면 좀 혼잡스러우니까 하나를 딱 묶어주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그죠? 합이되든지. 자, 그런 의미로 우선 아, 이건 이 사람은 식생활로 쓸 사람이다. 네 번째로 가면은 조후를 한번 보자 그랬죠. 그죠? 조후를 보는데 조후는 자, 이게 이제 분석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석 기법을 하면 사주가 다 풀리는 거예요. 조후로 보면은 뭐죠? 조후로 볼 때 제일 먼저 뭐 했죠? 넓게 보면 해자축이죠. 그죠? 해자축이나 또 사오미죠. 그죠? 겨울과 여름, 한겨울과 한여름. 근데 이 미토도 습기가 아주 습도를 가진 후덥지근한 토다. 그럼 여기에 무엇이 제일 필요하겠느냐? 조상으로는 아, 오, 미, 병하 이렇게 있다면 아이, 무엇보다도 우선 필요한 것이 조후겠구나. 조후로 볼 때 뭐가 필요하다? 어, 여기 그래도 나타나 있다. 그죠? 그래서 수를 쓰는 거예요. 이 사주는 조후는 어떻다? 잘 돼 있다. 이렇게 근데 이것만 가지고 풀라고 덤벼들지도 말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성장하고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자랐는데 내가 그 부모의 영향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서 내가 성장하는가,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는 것들이 격이라 그랬죠. 그죠? 자, 격을 한번 보는데 사실 격을 잡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하면 뭐 팔격이 있고 뭐 두 개의 뭐 급제격이니 비견격이니 또는 양인격이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보면 아주 쉬워요. 근데 또 어렵게 하면 또 아주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 자평의 원리를 가지고 대단히 깊이 있게 원곡을 풀거나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하는 일간의 강약을 가지고 한다는 거. 기본 바탕이 적천수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간의 강약으로 그 사주를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제 다 융합해서 하는 경우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후도 또 난강마이나 궁통보행하는데 이 조후를 가지고 푸는 경우에는 뭐 이늘의 간목은 어떻고 이늘의 병화는 어떻고 뭐 이게 쭉 다 합니다. 그걸로 해서도 깊이 깊이 들어가면 충분히 아주 훌륭한 통변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 배우시면서 통변에 들어갈 때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격으로 보자면은 자 이게 진술충미에 격을 정하는 법 미토지 않습니까? 그죠? 진술충미의 격은 이게 쉽게 안 나와요.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은 작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 월지 격은 월지를 가지고 잡는다 했지 않습니까? 월지가 진술충미가 되는데 천간에 월간이나 천간에 다행스럽게 토가 뜨면은 이건 격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죠? 이 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개수로 합시다. 개수인데 여기 뭐 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뜬 게 일간에 뜬 게 무토가 떴어요. 이럴 때는 뭡니까? 월주를 가지고 격을 잡으니까 정관격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이렇게 안 뜰 수가 있잖아요. 이 지장간에 있는 게 을계무가 있으니까. 그죠? 을계무가 있는데 이게 지장간에 정기가 안 뜨고 을이 뜰 수도 있잖아요. 계수가 뜰 수도 있잖아요. 천간에. 여기가 아니고 여기 다른 게 있는데 여기 또 계수는 일간 말고 아니면 을목이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격으로 잡아야 되느냐 하는데 이제 곤란함이 있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지장간이 투간한 것, 천간에 지장간에 있는 게 천간으로 나타날 때를 투간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거 뭐 투간 투출을 그렇게 억지로 구분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격을 정하는 것은 이 정기가 나오면은 정기를 격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죠? 또 다른 역이나 이게 나오면은 그것을 격으로 정하지만 그거는 흔히 이제 우리가 잡격에 넣기도 합니다. 잡격에 넣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좌우묘유가 나오면은 이게 왕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진술측면은 흔히 묘 또는 고지라 그러잖아요. 묘지라고도 하고 고지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기 잠겨 있는 것이 위로 올라왔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좌우면유는 이거 자체가 왕지고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흔히 도화라고도 하는데 그 기운이 완전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도 섞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왕지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역시 기본 원리는 똑같죠. 천간에 월간에 투철하면 좋고 이 기운이 좌우면유에 있는 기운이 거기 뜨면은 그 자체를 격으로 잡는다. 그럼 뭐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개수가 있는데, 어? 개수가 있는데 여기 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묘인데 을묘가 됐어. 을묘가 오면은 이거는 정확한 식신 격을 이뤘다. 격이 온전하고 합충이 되지 않으면 어떻다? 그 사람은 그 격대로 살아갈 수 영향이 많죠. 왜? 청년기에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어떤 앞으로의 진로를 정할 때 거기에 맞는 걸 찾아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인신사회를 그 할 때는 역시 인신사회도 마찬가지죠. 지장간에 있는 것이 천간에 특히 월간에 그것도 정기가 투출하면 그것을 격으로 잡는다. 그럴 때 그러면 그 격에 소위 격의 고저라고 하죠. 그러면 온전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지장간입니다. 이 자체에서도 우리가 지장간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인신사회가 있을 때 이 사람의 특성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생지라 그러죠. 그죠? 생지라는 특성이 뭐겠어요? 잘 보시면 인신사회가 전부 계절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대단히 활발하고 활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좌우묘유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계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운이 있을 때야. 기적으로. 그러면 그 시기에 이 사람 움직이면 주관이 뚜렷하겠죠. 추진하는데 명확하게 하려고 하겠죠. 인신사회 새롭게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떠벌리기 좋아하겠죠. 시작은 하는데 어때요? 결과를 잘 창출 못하겠죠. 이런 사람은 토의 특성이 뭡니까? 조종하고 중재하고 어디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또 자기는 중후하게 좌도 우도 아니고 이 중용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토가 많으면 뭘 한다? 묵은 소리 잘한다. 또는 옛날 얘기 잘한다. 내가 과거에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 뭐예요? 다 이게 보면은 뭔가를 조종하고 중재하고 자기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하더니까 딱 중간을 가고 하니까 수양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12운성을 할 때는 이걸 뭐라 합니다? 이런 게 주로 화계살에 들어가는 게 많죠. 화계라는 게 이제 다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조용히 수양을 한다든지 종교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죠? 자기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격을 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